21세기 초반 세상은 상위 1%의 것이라는 말이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0.001%라고 해야 진실에 가까울 것이다. 아까 주디와 주고받은 이메일에 의하면 그 랠릭의 가치를 알고 자기가 독자적으로 랠릭을 손에 넣고 싶어 했을 수도 있겠네요. 일이 뭐 힘들고 돈도 안 되고 이런 것에 대한 불평이 실제 있었고 그 이메일 주고받는 와중에서 그리고 또 주디한테 뭐 부탁할 게 있어. 브레인댄스 뭐 비디 하나 만들어줘. 너가 이제 평생 예술만 하고 먹고 살수 있을 만큼 너에게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랠릭을 훔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의뢰받은 거를 하는 거 정도로면 브레인댄스 비디를 요리 노브 비디를 기록하고 건네주는 것 정도로는 아마 주디가 그냥 평생 예술만 해도 되게 그 정도의 돈을 못벌것 같은데 이미 그때 랠릭을 훔쳐서 어떻게 돈으로 바꿀 계획이 있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Moi, 아, 그렇군. 여기서 조니 실버핸드까지 연결되네. 이블린을 통해서 요리노브에 접근한다. 요리노브를 통해서 조니 실버핸드에 접근한다. 어떻게? 조니 실버핸드가 들어있는 바이오 칩을 통해, 랠릭을 통해. 그 조니 실버핸드를 통해 그럼 누구에게 접근한다? 알트. 왜? 결국, 궁극의 목적은 칩 안에 있는 조니 실버 핸드도 아니고, 다시 그 조니 실버핸드를 통한 알트를 원했는데, 다 꼬였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이블린이 조니 실버핸드나 뭐 알트에 관심이 있었을 것 같진 않고, 얘네들이 이 전화를 엿듣고 이제 얘네들이 바이오 칩을 찾으려 하는 거를 깨달았구나. 이게 이제 이 전이네. 아까 봤던 브레인댄스. 그 다음 브레인댄스에서 이블린이 큰 실수를 하나 했다, 근데. 얘네들이 바이오 칩을 찾으려고 요리노브, 이블린한테 부탁해서 요리노브의 BD를 만들려 한다는 거. 그 사실을 이블린한테 언급하지도 않았는데 넌 그냥 BD만 만들면 돼. 바이오 칩 얘기를 먼저 꺼냈어. 그걸 알 수가 없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돼. 이게 조니 실버핸드랑 무슨 상관이야? 벌써 한참 전에 죽었잖아. 너 뒤를 봐. 뒤를 봐, 주디.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너 옆에. I see the dead people. 옆을 봐, 주디. 얘들 누군지 알아? 그 여자는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거야? 야이씨. 야이씨. 나 죽고 반세기나 지났거든? 미안한 말이지만 브이, 난 손가락 탁 튕기면 야이씨. 답이 툭 튀어나오는 자판기가 죽은 지 아니야. 50년 됐거든. 짜증나, 진심 짜증낸다. 야이씨. 왜나 죽은 지 한참 된 나한테 물어 그딴 걸. 근데, 알트는 우리 조니 여자친구인데, 바로, 사실, 기업 식민주의 종식을 위해서 아라사카타워를 폭파한다고 했지만, 또 내심 조니 실버핸드는 알트를 구하고 싶었던 건데, 근데 그 부드보이즈 걔네들이 왜 알트한테 뭐, 왜, 팬인가? 사생팬인가? 본인은, 야이씨, 50년 만에 내가 어떻게 알아? 이랬는데, 걔네들은 너무 알트를 잊지 못해서, 50년 뒤에도, 팬이에요. 알트한테 사인 한번 받으려고 하는 사생팬들인가? 이 새끼들 알트한테 뭘 원하는 거지? 씨발, 내가 어떻게 알아? 정말 모르는 거야? 상황이 어쨌든 모든 건그 넨러너와 관련돼 있어. 그러니까 그 여자부터 찾아야 돼. 내 생각만큼 칩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여자라면 분명 도움이 될 거야. 언제는 도움이 될 만한 게 없다며? 일단 부드보이즈 넨러너를 찾자. 어? 널 바라보는 눈빛. 모르는 척할 생각하지 마. 너도 엄청 물러졌잖아. 느껴진다고.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뭔가 둘 사이에 뭔가가 오가고 있는 거야? 이 눈빛? 반짝반짝하긴 하네. 조니가, 쟤는 유령 주제? 네가 뭘 안다고? 네가 사랑을 알아? 조니? 이 디지털 폐야. 조니 실버핸드는 근데 항상 대화의 첫 마디가 씨발이야. 씨발 멋지네, 뭘. 씨발 굉장하네. 씨발, 이거 무슨 고대 박물관 같은데. 이 게임은 뭐 사이버펑크 아니라 씨발펑크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어떤 세대야, 이거? 빠빠잉 요새 물어봐, 이거. 빠빠잉 쓰는지. 자기 세대에 말을 쓴것 같다. 빠빠잉 도대체 언제적 말이야, 이거. 멜스트롬 이렇게 옛날 말을? 캡짱 수준의 시절. 따봉 시절에 쓰던 말인데, 이거. 빠빠잉. 내 손에 쑤시지 말고. 됐어. 이제 붙을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면 돼. 의뢰 이름부로
캐릭터가 히포크라테스 선서였구나. 게임 초반에 그 봤던 샤드 중에 하나가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언급해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왜 이렇게까지 하지? 난 의사니까. 이놈은 네가 평생 구할 사람보다 많이 죽였을 텐데. 난 의사야. 판사가 아니라고. 명대사네. 난 의사다. 판사가 아니고. 그래서... 가까이 있어. 머리 숙이고. 그럴 필요는 다 죽였기 때문에. 되게 미안한데 제 앞에서. 생명 하나라도 소중하게 여기고 살리려고 하는 애 앞에서 우린 난 다 죽이고 들어왔는데. 아 이건가? 어디? 어느 차야? 잘 방금 보셨어요? 그냥 의사가 아니야. 스캐빈저 이 새끼들 뒤졌어. 나 좀 아무 의미 없잖아. 업주 사람을 때렸어? 죽인 건 아니지 너. 미친 새끼. 야 하여튼 나이트시티 최대 쓰레기들. 이것도 납치해갖고 장기라도 팔려고 했던 거 아니야 이 자식들. 이거 얼굴이 뜯겼다. 이거 얼굴에 있는 임플란트를 뜯긴 거야. 어? 대화 기록이 있어 심지어. 지금 노래가 가사가 우린 고통을 좋아한단가요? We like pain인가? 저기 누나 우리 좋댔어. 아 오스카는 이제 이사회가 다 자기 편이 돼줬으니까 전부 동의했으니까 자신의 그 아빠에 대한 반란이 성공할 거라 생각했다. 근데 니나가 순진하긴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봤나 보다. 그리고 살해당한 것 같다. 넌 끝났어. 반기를 들었다가 실패했으면 대가는 죽음. 이렇게 끔찍하게 죽었어. 사이버클로와 메이스토리 싸우고 있네. 그래 아무나 이겨라. 잘 싸워. 화이팅! 그래 잘한다. 아무나 이겨라. 난 지나간다. 경찰까지. 경찰도 구경하는데 날아갔지? 어? 이러면서 한쪽이 이기니까 그냥 가는 거 봐. 아 경찰 형님 그런 날 가는 게 어딨어요. 경찰이다 이런 다음에 그냥 구경하려고 선언했나? 경찰이다 구경하러 왔다 이건가? 야 이것 봐. 존이도 도움을 주네. 야 여기도 몸이 뭐 조각나 있고 뒤에서 여기도 뒤에가 시체 있었네. 하 시발 님이 족같네. V 손님이다. 아씨 뭐야 몸이 조각나서 죽은 애 아니었어? 너? 아 조각난 애가 있고 거기서 너 뭔데 거기서 나오냐? 아야 왜이래 이거. 와우 와 왜이렇게 아파. 야 진짜 모르겠다. 어떠냐 꼼수 차단? 웃기지 마. 얘 하루 이틀 해보나. 꼼수 차단을 개뿔. 차단해봐. 어디? 네가 뭐 어쩔 건데? 어쩔 건데 네가? 억울하면 CDP한테 따지든가 가서. 뭐 왜 불만이야? 야 내가 게임 인생 수십 년간을 다 꼼수로만 게임해왔어. 내가 라리안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라고. 꼼수를 장려해서 게임. 야 꼭꼭 숨어. 너 팬티 보여. 야 골라 죽겠지? 어쩌건데 니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뭘 할 수 있는데 니가. 어디다 휘두르니? 실례지만 그건 나의 잔상입니다만. 야씨 꼼수 차단? 그딴 게 어딨어. 뇌를 네트워크에 업로드하고 상가 죽은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들 의식을 행했고 동의하는 애들이 있었나 보지. 이 미신적인 그게 있었나 보네. 그냥 첨단 테크놀로지로 하려는 게 아니고 뭔가 애들을 희생해서
마치 영생할 거라고 생각했던 건가 보네요. 그런 희생의식을 통해서 뇌를 네트워크에 업로드해서 땅과 죽음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면 운이 있다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으나 당연히 실패하고 사이코로 변해서 동료들을 찢어발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 희생당한 애들도 처음부터 뭐 희생당한다는 걸 동의한 게 아니라 뇌를 네트워크에 업로드하고 뭐 그 과정에서 어떤 일정한 역할만 동의했는데 그 다음에 죽은 건가 보죠. 처음 두 개의 사이버 사이코 그 퀘스트는 하나는 기업의 배신과 관련돼 있었고 두 번째는 참전 용사의 사회로부터의 배신 뭐 이런 거였다면 이건 멜스트롬의 미신적 믿음, 종교적 의식, 그것의 실패 뭐 이런 거랑 관련된 거군요. 뭐야 이거? 잘한다. 뭐야 이거? 아 야야야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내가 가는 길목을 가로막다가 지금 습격한 거군요. 근데 굳이 나를 노렸다기보다 이렇게 해놓고 딱 막히면은 강도짓 하려고. 뭐야 보험료가 자동으로 빠져나간다. 너 놓지? 아 너 좀 너 그럴래? 주인이 운전을 제대로 못한다고 너 맞아. 앨리스 카터. 인간을 거의 배신자라고 해서 로이스한테 개겼다는 이유로 거의 개처럼 만들어놨어. 일단은 크롬을 뜯어내고 핏떡을 만들어놓고 거의 신음소리만 낼 수 있게. 그게 이제 얘인거죠. 앨리스가 사실 그 바로 로이스한테 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못 살겠다. 로이스한테 반기를 들겠다 이랬죠. 그래서 그 교훈을 주려고 얘를 이제 아주 참혹하게 만들어 놨던 거지. 개새끼 취급하면서 말하자면 개로 만들어 놨는데 그 상태에서 얘가 사이코가 된 것 같아. 짐승처럼 만들었는데 얘가 사이코가 되면서 그렇게 만들었던 애도 죽이고. 아 그리고 이 배경은 되게 낯이 익어요. 이거 트레일러에서 멜스트롬 이 무슨 이렇게 총 들고 있는 장면 그 배경이 여기였던 것 같다. 여기서 교훈은 아무리 나쁜 놈들의 집단이라고 할지라도 걔도 궁지에 물리면 문다. 사람을 완전히 짐승처럼 취급한 게 아니라 완전 짐승으로 만들어놨는데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거기서 극한 상황에 몰린 걔가 이제 사이코가 되면서 당했다 오히려. 그러니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극한으로 몰지 마라. 얘도 매달렸어. 오토바이에서 근사한데? 전리품. 이거 마치 위쳐에서 게롤트가 몬스터 잡고 나면 로치 옆에다가 몬스터 모가지를 매달고 다니는 것과 같은 거죠. 승리의 상징. 오늘은 주로 정의의 투사 노릇을 하였군요. 옆에서 조니 실버핸드는 자꾸 바쁘다고 재촉하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 시간이 없어! 이러는데 이게 메인 퀘스트와 사이드 퀘스트의 정서가 용병으로서의 V의 삶과 주인공으로서의 V의 삶이 너무 충돌해. 사실 이건 V에게 무슨 사이버 사이코시스 뭐 사이버 사이코 상대하고 이럴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메인 퀘스트에 가면 열심히 막 용병 때려잡고 다른 깽단 때려잡고. 스토리의 그 브릿지 문제는 오픈월드 게임이 참 해결하기 까다로운 문제인 것. 지금까지 모험내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